안녕하세요.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트랙을 바꿨습니다. 점프 트랙으로. 일단 점프 트랙 한번 보고 가시죠. 점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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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! 자, 아무튼 점프가 잘 되는 점프 트랙으로 바꿨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실험을 해볼 겁니다. 미니카 종목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, 종목의 룰을 보다 보면,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롤러 개수 제한을 걸어놓은 종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왜 롤러에 개수를 제한을 뒀는지 오늘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실험을 할 미니카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. 마룬 타이어라고 해가지고 요 미니카 타이어 중에서 가장 딱딱한 타이어를 끼운 기본 킷이 이렇게 있고요. 자, 오늘 그냥 실험 간단하게 지금 일단 똥 모터가 들어있는데, 여기서 주행을 해보고 모터를 점점 올려가지고 저번에 댐퍼 많이 끼웠을 때랑 비슷합니다. 주행이 안 되는 모터를 찾아가지고 속도가 빨라서 주행이 더 이상 안 된다 싶을 때 롤러 개수 제한을 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도도도도도도도 롤러 이거만 있느냐? 아닙니다. 두루루루루루루. 자, 플라스틱 롤러 이만큼 준비했습니다. 총 한 5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제가 이번에 미니카 정리하다가 나온 롤러들입니다. 자, 일단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냐면은, 요거랑 요거랑 사이즈가 조금 1mm 달라요. 1mm 13mm 롤러고 요게 14mm 롤러인데, 일단은 나눠놨습니다. 이 큰 거는 쓸지 안 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일단 데코레이션 용으로 쓰던지 해야 될 것 같고, 오늘 여기 있는 플라스틱 롤러들로 마개조 대회에서 룰로 정해야만 했던 이유를 한번 알아봅시다. 막 99km 주행 돼버리는 거 아니야? 자, 일단 얘 지금 기본 상태인데, 얘 주행해가지고 주행이 안 되는 모터를 찾아야 되겠죠? 지금 똥 모터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트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. 자, 기본 모터 똥 모터 주행해 보겠습니다. 와, 이거 너무 긴장감이 없다. 바로 완주 성공해버리네요. 모터 올려볼게요. 자, 이번에는 요 모터 캡이 파란색인 랩튠 모터 끼워봤습니다. 아까보다 빨라. 좋아 좋아. 아, 그럼 랩튠도 주행 잘 되는데요? 완전해. 자, 이번에는 주황색 캡인 토크튠, 아마 여기서 이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, 된다. 자, 한 단계 더 올려봐도 될 것 같아요. 라이트 모터까지 가봐야 되겠는데? 자, 이번엔 노란색 캡인 라이트 모터. 얘 근데 얘 튜닝도 안 했는데 주행 되게 잘한다. 지금 요 원래 기본 그 박스 상태에서 요 바퀴만 바꾼 상태인데 주행 상당히 잘 되네요. 라이트 대신은 과연? 왜 토크 튜닝보다 더 느리지? 더 올려야 되겠다. 그냥 한 번에 확 올려가지고 초록색 캡인 파워 대시까지 올렸습니다. 아니 근데 지금 봤는데 이 앞뒤 이거 잘못 꽂았네. 바퀴 원래 목 있는 게 뒤로 가야 되는데, 일단 주행해볼게요. 자, 파워대시에서 첫 번째 이탈이 나왔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롤러 개수 제한 풀러 가시죠. 아까 토크튠이 길들인 모터였거든요.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길들이지 않은 일반 그냥 박스에서 깐 상태의 모터들이었는데, 길들이고 길 안 들이고의 차이가 이만큼 납니다. 토크튠 아까 개빠르던데. 자, 바퀴 그냥 이대로 끼워 놓도록 하겠습니다. 앞쪽이 목 있게, 뒤쪽이 목 없게. 자, 일단 풀자. 롤러 앞쪽만 일단 한번 롤러 쫙 바꿔볼까?
자, 그리고 이 플라스틱 롤러를 이런 나사에 끼우려면은 요 파츠가 필요하거든요. 금색 요거.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별매로 안 나오더라고요. 얘가 있어야지 이제 얘네들을 꽂았을 때 이 나사에서 이렇게 헛돌지 않고 딱 꽂아져가지고 고정이 되는데, 얘는 별매로 안 팔아가지고 이만큼 구할 수가 없습니다. 이만큼. 그래가지고 그냥 얘는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롤러 잘 돌게만 일단 해줄게요. 자, 색깔 놀이. 흰색, 빨간색. 한쪽당 8개씩 꽂을 거예요. 노란색. 자, 요 상태로 해가지고, 자, 요 상태로 해가지고 바로 꽂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꽉 꽂으면은 아까 저 금속 부싱이 없어가지고 롤러가 안 돌 거니까 적당히, 자, 적당히 꽂으면은 롤러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. 오, 좋아 좋아. 자, 롤러 세팅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앞쪽에 롤러를 이렇게 달아봤는데, 이렇게 요 상태로 주행 한번 해볼게요. 어떤 모습일지. 자, 앞쪽부터 렛츠고. 자, 탑 롤러. 오! 야, 좋아. 야, 한 번만 더. 자, 이탈했습니다. 요번, 뒷롤러까지 탑 사트로 갈게요. 뒷롤러 탑 사키, 렛츠고. 자, 요렇게 앞뒤로 전부 알록달록 점점 귀엽고 예쁜 미니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자, 앞뒤로 다 탑 쌓았고요. 지금 롤러들 다 잘 도는 상태입니다. 주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모터는 그대로 파워댓입니다. 지금 보니까 이탈할 만하면은 저기 언덕 있잖아요, 레인 체인지, LC라고 부르는 레인 체인지에서 얘가 속도를 감속을 시켜버리네. 보시면은 LC에서 레인 체인지에서 감속이 됩니다. 그 레인 체인지에서 감속되는 게 아니었어. 이게 롤러 지금 나사를 제가 꽉 끼우면은 이 롤러들이 안 돌아가지고 꽉 안 끼워놨거든요. 이게 트랙에 부딪히면서 이 나사가 자동으로 꽉 돌아가지고 이게 나사가 좀 잠겼네. 약간 다시 풀어줘야 되겠다. 그래서 감속이 생겼나? 이거 모터 더 올려봐도 되겠는데? 끝판왕 울트라데시로 가시죠. 자, 일단 모터는 울트라데시, 타미야에서 가장 빠르다는 울트라데시 끼워놨고요. 주행 한번 해볼게요. 오! 과연! 근데 어디서 계속 감속을 먹는데? 아! 완전 실패! 이게 또 잠겼네. 이 돌다가 보니까 이게 나사가 같이 돌아가가지고 꽉 잠궈버립니다. 이쪽 편이 계속 그렇네. 여기는 괜찮은데. 자, 그러면 마지막 튜닝까지 하고 오도록 할게요. 3, 2, 1, 빠밤! I wanna see the light. 네, 원래 여기 사이드만 달려고 했는데 이렇게만 있으니까 조금 심심한 것 같아가지고 남아있는 롤러들 여기 앞이랑 손잡이도 만들었고요. 이렇게 손잡이랑 여기 뒤쪽에는 또 댐퍼, 옛날 생각나가지고 댐퍼 또 이런 식으로 무게 추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끼워놨습니다. 자, 손잡이 이렇게 들고 미니카 대회 나가면 인싸 가능하고요. 자, 지금 울트라네시 모터인데 과연 주행이 어떤 식으로 될지 마지막 주행 보러 가시죠. 자, 오늘의 마지막 주행. 지금
요 세팅으로 울트라 대시가 주행이 가능하다면 오늘 영상은 성공입니다. 롤러 제한을 왜 걸었는지 한번 알아보시죠. 아니 울트라 대시 왜 이렇게 느리냐? 자 지금 이거 울트라 대시 모터가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해가지고 모터를 바꿀게요. 한 단계 더 올려볼게요. 자 시속 90km대 모터 도깨구리 모터 끼웠습니다. 과연 이 정도는 돼야지. 가볼게요. 자동차를 회전시켜 공중에서 안정시키고 있어. 거야한 일부러 고스아웃 시킨 거. 야! 도깨구리는 주행 안 되네요. 근데 미니카 진짜 이 정도는 돼야 미니카지. 롤러 한 60개 단 것 같은데 너무 예쁘네요. 오늘 결론, 롤러를 이만큼 달면 어느 정도 속도까지는 커버 칠 수 있다. 그럼 오늘 영상 끝!